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계약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표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계약서를 쓰시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약서 쓸 때 딱 한 가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엉뚱한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오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계약서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 일이 착착 알아서 잘 진행이 될 때는 이 계약서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 계약서를 열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지 이런 거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 계약서를 보시냐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이 될 때,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계약서를 보면서 내가 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길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내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분쟁이 특별히 생길 것 같은 내용들, 이거는 계약 내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특약사항에 두 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라는 걸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전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동업계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나빠질까를 생각해보면 매출이 잘 안 나올 때, 혹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나 혼자만 일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내가 이 사람과의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 사유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이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동업관계를 끝내게 되면 억울하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할 때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게 없는데,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금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결국에는 청산이 남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써있는 그런 문구는 모든 손해가 얼마지? 하고 또다시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액 얼마다라고 명시해두는 것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손해는 뭐뭐뭐뭐를 의미한다라고 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계약서를 읽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계약서에 쭉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한두 장짜리로 간단하게 써야 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계약서를 굉장히 자세히 쓰시는 분들은 간단한 계약서여도 계약서 내용 10장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약서를 간결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떤 내용이 가장 크리티컬할지, 내가 어떤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하고 크게 다투거나 크게 합의하지 않고 이 내용을 들이밀고 끝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용만 있다면 사실상 이 계약서는 100점짜리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냥 일반 조항만 남긴 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유튜브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